있는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김연아 선수, 남나리 선수, 그리고 캐나다 선수죠. 브라이언 오셔가 등장합니다. 올사! 그 이 목동 아이스링크 굉장히 조명이 오늘 화려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빙질도 돋보였고요. 네. 브라이언 오셔의 모습이지요. 캐나다 스케이터이기도 하고요. 또 안무가로도 능력을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안무 연출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선수들 공연을 위해서 많은 안무를 이 브라이언 오셔 선수가 했죠. 네, 음악은 You Are Beautiful. 아직도 예전 반의 더블악셀 점프를 아주 가뿐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이벤트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무대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런 공연을 정말 우리나라 이 현장에서 중심지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나 남나리 선수 지금 사실 같은 선수로 나와 있긴 하지만 다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긴장되고 떨릴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돼요. 김연아 씨가 상당히 당당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니어 무대에 서는 것 자체도 굉장히 떨리는 일인데요. 네. 또 보통 대선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더더욱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김연아 선수 평소 해오던 대로 실력을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남나리 선수 굉장히 몸이 유연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네. 헤어로 전향한 뒤로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었는데도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네, 이 선수가 99년도 그러니까 그 미국 내셔널에 2위를 해서 네. 저희들에게 정말 해성처럼 나타난 선수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스케이팅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선수입니다. 네. 아무리 좀 쉬었고 다시 재기했어도 그 스케이팅 그대로 간직하고 있네요. 네. 정말 깜찍한 남나리가 숙녀가 됐고요. 이제는 네. 싱글에서 페어로 전향했습니다. 더욱더 팬들의 뜨거운 성원 부탁드린다는 그런 인터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 남나리 선수를 보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공연이 그야말로 스타 만들기에 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김연아 선수가 당당하게 무대에 선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를 마련해서 김연아 선수를 이런 경험을 준다는 게 아주 네. 뜻깊은 일이죠. 다 이게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을 겨냥한 거지요. 네. 예. 세 명 트리오의 연